보통 음악 안 나오나요? 이게?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길었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뒤적뒤적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나의 시시콜콜한 농담에도 까르르 웃어주며 즐거워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귓가에 맴도는 하루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일지 수차례 상상해봤지만 항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만이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당신을 뺀 나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당신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 당신은 기쁜 순간에도 그리고 슬픈 순간에도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더군요.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힘든 하루의 끝 생각만 해도 나를 웃음 짓게 만드는 사람. 언제나 든든한 나의 편. 민호특공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장민호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빠른 노래 좀 부탁드릴까요? 길었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미적미적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나의 시시콜콜한 농담에도 깨르르 웃으며 즐거워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귓가에 맴도는 하루네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일지 수차례 상상해봤지만 항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만이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당신을 뺀 나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당신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 당신은 기쁜 순간에도 그리고 슬픈 순간에도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더군요.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힘든 하루 끝 생각만 해도 나를 웃음 짓게 만드는 사람. 언제나 든든한 나의 편. 민호특공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장민호 씨가 사연을 드립니다.